18일 방송된 KBS 이 프로그램 영화가 좋다에서는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차형사와 범죄 도시를 동시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개봉한 영화 차형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던 중 박보검이 깜짝 등장했다. 그가 주인공 형사 차철수, 강지원, 레아 역으로 깜짝 등장한 것. 박보검은 그 당시 학생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나타났다. 복도에서 벌을 받다가 방귀를 키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가 하면 싸움 장면에서는 탄탄한 복근까지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해 KBS 이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이후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박보검, 1993년 6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이후 드라마 원더풀 마마, 참 좋은 시절, 너를 기억해와 영화 명량, 차이나타운 등요. 러 작품에 출연하며 작은 역할을 거친 후 경력을 쌓아 갔다. 2015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으로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며 이듬해 출연한 청춘 사극 구름이 그린 달빛이 연이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연타 흥행을 쳤고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KBS 연기대상에서 최연소 남자배우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박보검은 2018년 11월 말부터 방영된 드라마 남자친구에 캐스팅되어 2년여 만에 성황리에 복귀하였다. 2016년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은 배우 중 한 명인 박 보검은 2016년 12월 역대 최연소로 한국 갤럽 올 해를 빛낸 탤런트 1위, 2017년 2월 포브스 코리아가 발표한 2017 파워 셀레브리티 1위를 차지했다. 박보검은 199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에서 이나 밀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의 한자는 보배보, 보, 와 칼검, 검, 자로, 때가 되면 귀하게 쓰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유하 스포츠단에서 수영을 배운 것을 계기 로 수영선수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15세 때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이후 어릴 때부터 평소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던 취미를 따라 싱어송라이터를 꿈꿨다. 그러다 식목고 2학년 때 뮤지션의 꿈을 안고 본격적으로 꿈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유명 연예 기획사에 자신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을 직접 만들어지 원했고 대형 음반사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 중에는 연기자 전문 기획사인 사이더스 HQ가 가장 먼저 답변을 보내왔고 연습생이 되어 트레이닝을 받으면
서 당시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가수가 아닌 배우에 더 걸맞다는 권유를 받게 되면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실용음악학과로 대학 진학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연기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다가 2014년 3월 명지대학교 영화뮤지컬학부 뮤지컬 공연 전공에 입학했다. 박보검은 2018년 2월 21일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여 학사 졸업을 수여받았고 바쁜 연예계 생활 도중에도 학업에 열중하며 조별 활동을 하는 등 휴학 한 번 없이 한 번에 8학기를 진행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다. 이날 박보검은 극강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 금상을 수상했다. 박보검은 오디션을 통해 2011년 영화 블라인드에서 시각장애인 수하 김하늘 뿐 리 남동생 김동연 역으로 데뷔하며 첫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영화 차영사에서는 차영사, 강지원 뿐, 레아역, 드라마 각시탈 2012에서 독립군으로 거듭나는 학도병 한민규 역과 원더풀 마마 2013에서 윤복희, 배종옥 뿐의 철부지 막내 아들 고영준 역으로 출연하였다. 2012년 8월 방영된 드라마 스페셜 스틸 사진의 현수, 남궁민 분의 아역으로 그를 캐스팅 한 권계홍 KBS PD는 다정다감한 성격의 촬영장에서 스태프가 인사를 받을 때까지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연기 스타일과 배우려는 자세가 뛰어나 곧 촬영 시간까지 잘 지키는 순둥이라고 그를 언급했다. 2012년 박보검은 자신을 직접 발탁한 사이더스 HQ 주방옥 팀장을 따라 차태현 등과 함께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겼다. 데뷔 초 차태현은 당시 신인이던 그에게 연기에 더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한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주방옥 대표는 당시 느꼈던 박보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14년 2월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강동석, 이 서진 분의 고등학교 시절 아역에 캐스팅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현재 속에서 과거 회상 장면으로 등장하며 그는 실감나는 경상도 사투리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28 박보검은 당시 같은 소속사 선배인 신승환에게 사투리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같은 해 5월 칸 영화제 감독 주간 부문에 초청된 영화 끝까지 간다. 17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최민식 분에게 토란을 건네는 소년 역과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등에서 작지만 돋보이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특히 그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서는 곱게 자란 도련님 같은 외모를 소유한 천재 첼리스트 이윤우 역할을 연기했는데 남몰래 손가락 통증을 앓으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존재로 첼리스트로서 고독함과 설레일 심 은경분을 향한 짝사랑남의 애잔한 모습을 동시에 그려내며 유망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KBS 연기대상과 에이펀스타 어워즈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영화 끝까지 간다의 김성훈 감독은 이후 한 언론인 인터뷰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15년 박보검은 이전의 역할과 이미지에서 벗어나드 라마나를 기억해와 영화 차이나타운을 통해 연기, 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작품은 배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작품이에요. 석현을 통해 명량의 수봉이 이후 처음으로 한 인물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놓으며 석현이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인지 감독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했어요. 영화에는 없는 그의 과거를 상상하면서 연구했죠. 이전부터 항상 인물의 일대를 생각해왔지만 그 생각이 최근에 더 커졌어요.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앞으로 점점 제가 연기적으로 표현할 폭도 넓어지겠죠. 라고 말했다. 너를 기억해는 비록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그는 이 작품에서 선한 얼굴 뒤에 섬뜩한 내면이 있는 이중적인 인물 변호사 정선호 역을 맡아 소름 끼치는 사이코 패스 캐릭터를 구현해냈고 그저 잘생긴 게 전부가 아닌 캐릭터에 녹아든 성숙한 연기력으로 호평받았다. 너를 기억해를 제작한 CJENM의 배종병 제작총 괄PD는 그에 대해 작은 역할부터 오디션을 보면서 차근히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뜬 청춘 스타들과 달리기 봉기가 탄탄하며 정확하게 자기 에너지를 잡고 표현하는 내적 파워도 있다. 스타성과 연기력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보검은 이 작품으로 KBS 연기대상 조연상과 인기상을 수상했고 차이나타운으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 인상 후보에 올랐다.